생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라프라미스를 해볼까요 차라리? 자 라프라미스. 아 이거 보긴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뜨냐. 자 어찌든간에 이 뷰티로지에 오면은 지배인이 라프라미스라고 하는 가수가 여가수가 실종됐다 찾아달라 라고 하는데요. 요 이벤트는 약간 좀 부가적인 그런 이벤트니까 다른 퀘스트가 되나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퀘스트니까 빠르게 넘기면서 후딱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마도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 오케이. 아 돼야 되는데 왜 안될꼬. 이거 아닐 것 같아.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선행 퀘스트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일 경우가 종종 있는데 종종 있긴 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되게 불을 붙이다니. 그리고 레이도 여전히 잘 있고 세컨드 임팩트 거지대야 요새를 아시오 뭐 요런 말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존슨씨인가? 도둑 맞았다. 설마 이거? 설마 이걸 안 들어서 그런가? 나쁜 사람이 죽었대요 라고 하는데 설마 저건가? 자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자 여전히 안되죠? 젠장. 아 저건 같았는데 아니네. 일단 라프라미스를 구하고 온 다음에 그래도 안되면은 제가 나중에 정확한 조건을 알아가지고 다시 한번 공략을 하면서 이 이벤트만 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나란. 네 이왕 일단 여기서 왔으니까 라프라미스를 구한 다음에 하죠 뭐. 금방 구하니까. 네 여관 들어왔다가 네 아마 제 기억에는 밤인가에 그 여도적이 따로 나와가지고 그 단도를 주었나? 아니면 뭐 회상을 했었나 뭔가 그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제대로 잘 안 난단 말이지. 자 어쨌든 간에 요런 것들 이게 잠깐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안 되면 로드를 할 거라서 이런 전투는 그 치트키를 쳐가지고 넘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차피 로드 할 거라서 네 그죠. 네 맛짬뽕, 간짬뽕, 불짬뽕, 진짬뽕 중에 뭐가 맛있어요? 네 맛짬뽕이나 간짬뽕이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라프라미스의 이벤트는 실패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되면은 이제 엔딩을 보자. 아 남이 끓인 짬뽕. 아 정답이네. 남이 끓인 라면. 남이 끓인 짬뽕. 게이득. 남이 만든 게 무조건 제일 꿀맛. 자 어쨌든간에 이렇게 라프라미스 이벤트는 했고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 마을 나갔다 들어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나갔다 들어와서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자 한번 들어와서 잠도 한번 자보고 혹시 모르니까 잠 한번 자고 1000길더씩 계속 쓰네. 다시 나간 다음에 여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이벤트가 발동이 안 되죠. 젠장. 안 되네. 안 되네. 아 이거는 메인 퀘스트 발동 전에 이 사람들한테 말 걸고 그러니까 도둑을 맞았다 이런 데서 들은 다음에 하는 거네. 딱 보니까 에이. 자 엔딩 보러 가자. 엔딩을 보러 가봅시다. 커헉. 모두 멈춰. 이제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돼. 여기까지 장난 온 게 아니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와이번과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자 레벨 10에 HP가 680인 녀석입니다. 와이번. 와이번을 간단하게 잡은 다음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라이트닝 포스. 네 왼쪽으로 접근할 때 빨간 머리가 입구에서 나오는 거. 아하. 아 활꼈지 참. 아 매번 까먹네. 블레스. 저도 오늘 아 얘네 둘이 낑겼어. 아 이 조그만 호빗 이 자식 때려버릴 수도 없고. 아 어쨌든 간에 오늘 방송 끝난 다음에 제가 예전에 썼던 영상 보면서 한번 찾아봐야겠다 조건이 정확히 뭔지. 자 얘네 둘이 낑겼잖아요. 둘이 붙어서 안 떨어지고 있는데 저거를 써먹으려면은 적들을 졌다 유인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자. 자 이렇게 빠지면은 얘네한테 유인이 되겠죠. 네 사이가 좋네요.
네, 활 끼고 까먹고 던전 가서 층수 헷갈립니다. 네, 저는 자주 그래요, 자주. 일단 요 녀석, 라사의 앞에 있는 녀석부터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쪽 가서, 아니다. 라사야는 따로 잡고, 얘는 또 따로 왼쪽 걸 잡자. 네, 그죠. 활이 방금 이상한 곳으로 날아갔죠. 왜 안다? 자, 다시 한번 라이트닝 포스를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이 라이트닝 포스가 아직 레벨이 낮아가지고 레벨 다운을 했다 보니까 아이 또 까먹었다. 레벨이 낮아가지고 데미지가 굉장히 안 뜨고 있는 상황인데, 자, 다시 한번 가화만 서성. 좋습니다. 141의 데미지, 그리고 HP를 많이 깎았고요. 아이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라이트닝 에로를 쓰겠습니다. 왼쪽. 네, 습관은 보셨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원딜러인데 원딜러가 근접하고 있어. 우리 호비트 도움 안 되니까 가만히 있고. 다시 한번 필살기. 아, 참 짧고 좋아. 짧고 강해. 잘한다. 그리고 네, 뷰티로즈 뒤에 술집? 아, 그건 아마 뒤가 아니고 밑에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밑에 술집 만 그러니까 아까 그 위치가 맞을 거예요 아마. 자, 여기서 활로 뿅. 미스. 자, 그리고 라세아는 다 썼네. 그럼 때려. 자, 아우, 잘한다. 역시 라세아 잘한다. 반격 좋고요. 자, 라사야가 퍼펙트 스킬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뭐 죽을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라이트닝 포스. 네, 흑수저들을 위한 가성비 패션. 그게 뭐예요? 그게 뭐지? 일단 이렇게 와이번들 잡았고요. 이제 여기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곳인데요. 일단 회복 좀 하고 가자. 난. 자, 올라가면 이렇게 제 컷스니. 이 컷스리다 요새까지 오다니 제법 하는 자들이 모양이로구나 라고 하는데, 이봐 분내기 맹랑한 소리라는군. 잘 생각해보시오. 이렇게 어서 들어가자 라고 제 컷스니 귀찮게 왜 저기까지 나왔다가. 자, 어쨌든 간에 여길 들어오면 더 이상 이제 못 나갑니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길이 하나 나오는데요. 일로 못 도망가나? 일로 안 되나? 너무 많은데 이거? 이거 못 도망가면은 상당히 빡신데? 자, 이게 스톰을 여기다 쓰자. 일단 법사는 그래도 약하네. 법사들이 약해서 다행이긴 한데. 치트. 자, 이게 아마 거리가 닿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아마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면 되네. 역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동 거리가 조금 모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1층으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선 멘테스와의 전투가 있습니다. 자, 파워블레이드 필요 없고요. 가서 여기 문 따주고, 여기 아이템, 이렇게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요. 요 아이템은 별로 좋은 아이템은 아니고요. 이렇게 파이어 엑스 같은 쓰잘데기 없는 그런 아이템이 나오고요. 이 커스리다 요새에도 아이템이 좋은 게 많긴 한데 빠른 진행을 위해서 팍팍 진행을 합시다. 자, 스위치를 올려주면은 요 밑에 있는 문이 열립니다. 원래 여기가 닫혀 있는데 스위치 올려주면 열리고요. 잘 왔다. 저번에 실수를 서륙해주마. 비켜라. 너희들 피해만 가중될 뿐이다. 건방진 녀석들, 얘들아 본 때려 보여줘라 라고 하면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자, 간단하게 멘테스부터 상대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아테나랑 멘테스랑 이 둘은 진짜 정말 지겹도록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도 많이 싸우긴 하는데 그 중에서 유독 아테나랑 멘테스, 그 둘이 문제야. 자, 우리 버프 블레스를 걸어주고요. 가서 저 때려. 아, 잘한다. 아, 근데 라사야 정도 되면은 적어도 한 대 때릴 때마다 한 3연타씩은 때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공이 모자르구만. 아직은 무술을 좀 더 연마를 해야겠어.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전투를 나눠서 두 번에 이뤄서 치러지는데, 여기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멘테스 상대해주지 라고 하면서 위까지 한 번에 상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잡기 귀찮고 몰이 사냥이라던가 그런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고요. 아이겐필드, 자 새로 배운 마법이죠. 아이겐필드 써주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이상한데 갇혔네. 자 여기서 이렇게 활을 이용해서 잡아주겠습니다. HP가 좀 달아있는 거 요런 거 잡아주고요. 에헤이 저걸 못 잡냐. 자 교훈 연권 요런 스킬이고요. 그 다음에 궁수, 네 역시 법사 짱이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어떤 게임이던 간에 법사 무조건 짱이에요. 어우 왜 이렇게 많이 맞아. 근데 저렇게 맞고도 HP가 반피 이상 안 달았어. 대단하다 진짜. 정말 대단하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위쪽에 있는 녀석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 오늘 내려올 거면 한 번에 다 내려올 것이지 이렇게 슬금슬금 나눠서 내려와. 이게 참 불편해. 네 프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쯤에다가 쓰는 게 낫겠다. 여기다가 아이겐필드, 네 시프 메이지 해놓고 시프링 하는 짱. 네 잘 아시네. 마법을 빨리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법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요거 쳐주고, 보자. 일단 요거부터 못 잡네. 이런. 아, 애들이 뭔가 아직까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레벨을 한 12, 13, 이런 쪽으로 올린 다음에 왔으면은 잘 때리고 잘 맞고 막 그러는데, 레벨이 조금 모자른 것 같아요. 네 아이겐필드 말고 어른겐필드도, 아 어른겐필드 좋죠. 아이겐필드보다 훨씬 강하죠. 어른겐필드 좋죠. 자 어쨌든간에 이렇게 써주고요. 아 좋다. 많이 잡았다. 자 이거 마무리를, 아우 제발 좀. 아 저 진짜 무능아 진짜. 아 파티에서 빼고 싶다. 와 어찌 저래. 네 어린이, 아 이 방에 계신 분 중에 어린이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어찌든 올라와서 여기다가 아이겐필드를 써주겠습니다. 사우라비도 무기 손상 되나요? 네 사우라비도 맨손으로 싸우긴 하는데 장갑을 낀다는 설정이라서 무기 손상이 돼요. 아쉽게도. 네 어린이 기준 어린이 기준을 한 15살? 아 중학생을 어린이로 치는 건 좀 그런가? 어린이를 몇 살로 쳐야 될까 모르겠네요 저도. 여기서 라이트닝 보스를 위쪽에 있는 대머리한테 쓸라 그랬는데 안 닿네. 닿질 않는구만. 그러면은 이 위쪽에 있는 요 녀석을 잡자. 책임 좀 주래. 아 안 잡히네. 애들이 너무 데미지가 딸려. 자 일단 위쪽에 멘테스가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라사야를 위쪽으로 보내면은 이제 멘테스가 슬금슬금 기어서 내려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멘테스를 유인을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보스급 몬스터를 상대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커스죠. 커스라고 하는 마법이 있는데 보스급을 상대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7세에서 12세가량, 어허. 아, 중학생은 큰 거다, 오케이. 그러겠죠? 여기서 커스라고 하는 마법 있잖아요. 근데 만화 모자라? 깜짝이야, 아, 범이. 자, 커스를 이제 이 대머리한테 써주면은 이 대머리의 스킬치가 굉장히 구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맞아요, 다 맞아. 다 맞고 다 피하고. 좋습니다. 자 피하고 반격을 하긴 했는데 막혔네. 웬일이요. 자 라이팅 에로로 마무리하고요. 만화는 많아요. 아니요 만화 적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네 카스가 왜 이렇게 발동이 걸리셨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써준 다음에 여기서 스킬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필살기를 쓰는 것보다 스킬치가 높기 때문에 그냥 일반 평타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 주인공의 데미지도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이트닝 포스 이렇게 한 발 매겨주고 활도 좀 쓰고. 야, 컷을 써도 이렇게 피하는구나. 아, 나머지 애들이 지금 얼마나 안 좋길래. 네, 30세부터 50세는 부모입니다. 저도 부모네요. 네, 저도 부모가 됐네요. 아, 애도 없는데 졸지에 부모가 됐어.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라이팅 포스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안 죽었어? 죽을 HP가 됐는데? 생년필님, 이클루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케이. 나나나나나나나나. 지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애들 아이템이 전부 다 부실하기 때문에 풀세팅을 맞춘 다음에 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아쉽네. 네, 결혼 안 해도 자동 부모. 아이쿠! 여기서 힐! 힐이라기보다는 캠핑. 아, 젠장. 자, 전투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스킵을 하겠습니다. 네, 푸사 프린세스 메이커. 프린세스 메이커 4는 뭐가 좋을까? 4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HP랑 MP를 채워주고요. 저는 둘 다 좋아요. 그치만 저한테 묻지 않으셨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길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1층으로, 지하 1층으로 왔죠. 이 지하 1층에서도 다시 한번 1층을 올라간 다음에 파이 이벤트 진행하고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프린스 하스메이커. 프린스 하스메이커. 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헤이, 인카운트가 왜 이렇게 날 놔주지 않니? 적들의 숫자도 많고. 자, 전투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도망. 도망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안 될 땐 도망칠 줄도 알아야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두 마리네 트롤이. 네, 캠핑을 하나도 다 지쳐있음. 그렇습니다. 애들이 이제 게임 초반에 젊었는데 게임 후반이 되니까 애들이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룻밤 자는 걸로는 회복이 안 돼요. 애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하룻밤 회복으로는, 하룻밤 자는 걸로는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아, 우리 참 불쌍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전 게임의 주인공들은 항상 미성년자, 항상 10대잖아요. 그게 나이가 들면 하룻밤 자는 걸로는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대인 건데, 아, 우리 주인공 일행들이 많이 늙었습니다. 네, 여기 몹들 자주 나온 기억이. 네, 맞아요. 여기 인카운트율이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자, 해독약 필요 없고요. 자, 내려와서 수금병만이. 자, 여기는 가운데 길만 찾으면 돼요. 거의 다 왔고요. 네, 루치 죽는 이벤트 안 나오면은, 아, 마지막에 루치가 같이 나와요. 아테나랑 같이. 자, 어쨌든 간에 전투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서, 자, 여기죠. 일단 여기서 회복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이벤트가 벌어지면서 파이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로이드님, 이런, 아테나, 파이를 풀어줘. 이 계집을 풀어달라고. 네가 와서 한번 뺏어와봐. 로이드님, 좋아, 후회하게 해주지. 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테나의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멍청한 것들, 너희들에게 선물 주지. 이렇게 파이를 찔러버린 다음에 떨궈버렸죠. 파이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굉장히 불쌍해요. 파이! 애플파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그리고 독가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독가스가 나오는데 이럴 때 바로 방독면 주머니에 있는 방독면을 꺼내가지고 머리끈을 졸라매고 방독면을 완수한 다음에 가스를 외치면, 가스를 세 번 외치면 살 수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커슨이 나왔습니다. 제커슨, 앞으로 2분 후면 너의 목숨 끝이다. 모든 게 부사의 뜻이다. 네, 그렇습니다. 가스. 제 방귀.
고작 할 말이 그거냐? 그래, 하하. 내가 위대하신 부사의 이름을 한 가지 제의를 하겠다. 우리에게 항복하고 부사님의 충성을 맹세하라. 그럼 목숨만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내 부하로 쓰는 것도 생각해보겠다. 라는 말을 하죠. 이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당장 알겠습니다 하겠는데, 우리 주인공 일행들은 오지랖이 넓어서 쓸데없이 정의감이 강하고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절대 굴복하지가 않습니다. 좀 이럴 때는 굴복하는 맛도 있고 그래야지 애들이 사회생활 할 줄을 몰라. 좀 자신을 낮출 때는 낮춰야 되는데 자존심이 세가지고. 자, 로이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로이드, 말해요. 잠깐 절 좀... 회사를 안 다녀본 듯? 파이! 그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되면 다음 주인공 이름은 야크모로 하죠. 여자가 파이니까. 자, 부디 기사를 잃지 마세요 하면서 파이가 이렇게 자폭을 해서 길을 뚫어줍니다. 이럴 수가... 파파이 결국은 이렇게... 라고 파이의 희생으로 여기를 갈 수 있게 됐죠. 자, 어서 가자. 파이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데, 자, 파이가 이렇게 자폭을 해줬으니까 길을 뚫어줬으니까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뿡뿡하죠. 자, 올라가서 쭉 가봅시다. 여기서는 길을 찾기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커스리다 요새 자체가 복잡해요. 근데 이리로 떨어진 다음에, 이 떨어진 다음에 길찾기는 그냥 쭉 올라간 다음에 위쪽으로 가서 이 다리를 건너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제일 아래쪽 길을 찾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길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제일 아래쪽 길을 찾은 다음에, 아이쿠 젠장. 네, 독가스는 왜 나온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가스. 파이가 희생을 해가지고 나온 거죠. 딸랑님, 의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디아블로 보다 오셨구나. 야, 그거를 다 보시다니. 자, 어쨌든 간에 요 길로 따라서 쭉, 아이고. 함정을 밟던 말던 신경 쓰지 말고 요 길 따라서 이렇게 가운데로 오면은 이렇게 지하 1층으로 가는 통로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고 쭉 올라가다가 가운데 길을 찾아서 올라가면 되는데 인카운트가 너무 심하네요. 인카운트 좀 덜 걸렸으면 좋겠어. 그 외에 창세전 외전 서풍왕시곡이라던가 그런 게임들은 인카운트율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 인카운트율을 패치해주는 그런 패치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이 게임은 좀 애매하단 말이지. 그렇게 심한 건 아니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되게 심하고 애매해 되게 게임이. 자, 베라보드님, 리아이어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게임은 포가튼 사가라고 하는 국산 패키지 게임, 국산 RPG 게임인데요. 포가튼 사가를 만든 손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의 대표작은 화이트데이라고, 국산 공포게임 화이트데이, 그리고 악튜러스, 어스토니아 스토리, 그리고 다크사이드 스토리, 뭐 요런 게임들이 있는 회사예요. 어쨌든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들어간 다음에 가운데 길을 찾아서, 가운데 길을 찾아서 쭉 가면 됩니다. 요렇게 1층으로 나왔죠. 이 1층으로 올라오면 여기가 바로 파이를 만났었던 곳이잖아요. 파이랑 아테나. 여기서 올라오면 2층. 이 2층도 어렵지 않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여기서 쭉 내려가다가, 네, 아 맞아요, 그런 게 있긴 하죠. 근데 그러면 또 레벨을 아예 못 올리니까.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내려와서 쭉 내려간 다음에 제일 아랫길을 찾아요. 제일 아랫길을 찾은 다음에 자, 쭉 내려갑니다. 계속 쭉 내려가다가 여기가 제일 아랫길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보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하나 눌러주고 이 반대편에도, 여기가 왼쪽이에요, 왼쪽 반대편에도 스위치가 있는데 쭉 가서 올라가서 이쪽에도 스위치를 눌러주면은 저 위쪽에 가운데 길이 열리는 그런 방식의 통로고요. 여기서 가가지고, 자, 여기 문이 원래 잠겨있는데 스위치로 인해서 이렇게 열린 거고요. 아, 배고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내려가면 드디어 아테나와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아테나는 루츠가 있죠. 루츠 아버지의 원수, 파이어 원한까지 갚아주마.
자, 당신들이 원한 없으나 어쩔 수 없소. 우리를 원망하지 마시오. 라고 하죠. 우리 아테나랑 루츠를 둘이 같이 1시간 한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둘이 따로 저승에 가기 때문에 되게 아까웠는데 여기서 1시간 한때 같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착한 일이다 참. 자, 뒤에서 블레스 써주고. 네, 아, 애매하다는 억울하다는 뜻이랍니다. 아, 진짜요? 그럴 수가. 애매하다가 억울하다였어?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모호가 정확하다 합니다. 아, 모호가 그렇구나. 애매하다가 억울하다였다니. 그럴 수가. 멸군 멸봉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고전게임 BJ 이지렌의 방송에 오신 것을 다들 환영합니다. 네, 그러게요. 당연하게도 그 익스플로저님이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는데 아니라고 하네요. 일단 네, 오늘 엔딩 보나요? 네, 볼 거예요. 아, 순한 맛, 중간 맛, 매운 맛 하니까 갑자기 신라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또 배가 고파졌어. 아, 큰일 났다. 아, 밥을 못 먹어가지고. 자, 여기서 제가 그 저녁 약속 이후로 집에 와서 한 끼를 더 먹었어야 되는데. 아,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설탕가루 뿌려주고 좋습니다. 자, 내려와서 팔로 좀 서포트 좀 해주고. 자, 우리 호비트. 호비트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으니까 여기서 스트렝스를 라사야에게. 자, 이제 라사야가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여기서 요 녀석들을 잡아주겠습니다. 아우, 참 아테나를 때릴 때 나오는 저 효과음의 소리가 참 찰지단 말이지. 뭔가 착착 휘감기는 뭐 그런 느낌. 네, 그죠. 아, 근데 더 뭔가 더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아, 아직 모자라요 저한텐. 어우, 크리티컬 히트 좋습니다. 어우, 우리 법사 맞으면 안되는데. 자, 여기 법사 죽으면 안돼. 법사가 죽으면 안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밑에 저기 하나 있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 강퇴를 하려 그랬는데 이미 나갔네. 젠장.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뭉쳐있는 곳에 마법을 날려야 되는데. 자, 한 이쯤에다 날리면 되려나? 여기다가 아이겐필드를 쓰고. 아, 아니요, 그 닉네임이 조금 조금 안 좋은 닉네임을 잠깐 봐가지고 강퇴를 하려 그랬는데. 자, 어쨌든 간에 봉수 잡고. 네, 아, 용기 전승 2를 그 다음에 여기랑. 아, 이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위치 안 좋다. 위치가 별로 안 좋다. 일단 이거 잡자.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기사 잡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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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죽었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야, 라사야 왜 이렇게 맞지? 저러시면 곤란한데. 라사야님께서 너무 맞으시는데. 저러시면 곤란해요. 자, 밑에 내려와서 매스큐어 같은 걸 한방 써줘야 될 것 같네. 어허, 일단은 요 상태에서 내려와서 도와주자. 안되겠다. 자, 이 상태로 냅두면 안될 것 같아요. 내려와서 도와주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아이겐필드 쓰겄습니다. 배고파. 배고파. 자, 여기서 요거 잡고요. 네, 그죠. 끼야, 그 소리. 굉장히 찰지지 않아요? 뭔가? 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아, HP가 별로 없네. 자, 여기서 포션 하나 쓰고 싶지 않은데 써야겠네. 아깝다. 자, 내려와서 HP 좀 달아있는 거 잡고요. 네. 아니, 제가 뭘. 호비트 죽었네. 이러면 안 되지. 호비트가 죽어버리면 답이 없는데.
네, 음란지렌?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누명입니다, 그건. 음란하다뇨? 저처럼 건전한 사람이 어딨다고.